최근에도 사실 뭐 매크론 많이 흔들리고 지수는 깔아놓고 그랬지만 뭐 태조 이방원 이런 뭐 요새는 뭐 종이주도 좀 보고 오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주도주 지금 뭐 예상해서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저 그때 리오프닝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런 좀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것 좀 생각한 거 있으세요?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막혀도 서방에서는 비싸게라도 LNG를 들여올 수가 있고요. 네. 중동이나 미국에서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대체했던 거죠. 사우디가 9월달에 10월에 OSP를 아랑코가 확 낮춰요. 사우디 아랑코가. 근데 왜 이렇게 낮췄을까요? 이거 완전히 대놓고서 MS 경쟁 벌인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가 우랄유를 수출 안 하면 석유 가격이 200불 간다 그랬어요. 200불 나왔죠, 그죠? 진짜. 근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제가 보기엔 4분기에 러시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유가는 80% 깨질 것 같아요. 사실 우랄 유를 갖다가 인도랑 중국이 상당히 많이 써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우디가 거기다 원래 중질 유를 많이 갖다 팔았는데 그 막히니까 얘들이 이제 마진 줄여가지고 팔겠다, 밀어내게 수출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0불 간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우디가 올려서 90불 갈 수 있다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왜 그렇죠? 블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말씀드린 건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가스를 날라야 되니까 LNG 관련된 조선주는 좋아지는 거죠. 투자 사이클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주도주라기보다 소외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그나마 싸져 있는데 매출 성장 요인이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아진 거니까 일리가 있죠. 근데 굉장히 선별해야 되죠.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유동성이 확 밀렸을 때 처음에 이익을 봐야겠습니까? 매출을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매출부터 봐야 돼요. 매출부터 봐야 지금부터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마진은 많이 못 남겨요. 이때는 매출 증가율이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매출이 좋아지려면 대량 마이너 캐파스 투자 많이 한 것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무슨 뭐 접착제를 안 쓰고 다른 걸 쓰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시장에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아까 사실은 이방원도 뭐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투자가 늘어나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소비는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관련된 것들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2차 전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 일단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고 아직 그쪽 업체들 간에 좀 너무 많아져가지고 구미 그럼 여기서 좀 뭐 바꿔서 자율주행 투자도 늘어나고 내년에 한번 우리가 6개월 1년도 생각해보세요. 네. 세계가 블록화 돼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각자 도생의 투자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사이클에 관련되는 것들은 결국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쪽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근데 과잉 중복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안 좋죠. 원래 중국에서 싸게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가서 미국 가서 공장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 좋아질 것이고 환경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뒤져보시면 스스로 매크로 과잉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태조 이방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하나하나 보면 좋은 기업이 꽤 많다. 제가 굉장히 요즘 항상 좋아하는 말이 가끔 놀래요. 저는 뭐 소로스도 좋아하지만 버핏이란 분도 참 대단하다 보는 게 과거에 주주서한에 이런 문장을 썼었거든요. 나는 비관론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좋아할 뿐이다. 그럼 한번 여기서 반문하다는 거죠. 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왔는데도 환율은 훨씬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지난 저점은 안 깨졌잖아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만 놓고 그렇죠, 본다면 그렇죠. 이 정도의 변화를 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장 붕괴가 아직 없었잖아요. 저는 연준의 어쩌면 말 속에 답이 있었다 봐요. 체력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가계가 저축이 남아있고 고용도 단단하고 실업률이 아직 할 만한 여력이 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부터 실업률이 올라올 거거든요. 4% 넘어서고 주택가격 빠지고. 지금은 다르세요. 내년에는 뭐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뭐 좋아봤자 동결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전 피복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할 것 같아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연준이 다음 봄에 뭐 지금 당장 11월 달에도 75bp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정도 해주고 나면 시장 금리는 빠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다 이렇게 길어졌냐면 지수 하단의 의미가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얼마가 하다냐 이 말은 못하지만 저한테 크게 봤을 때 이 구간이 도망칠 구간이냐 아니면 뭐 좀 물려도 되는 구간이냐 물어본다면 한 달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신 있게 물려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교수가 6개월 뒤에는 연준이 좀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없을까라는 말이 나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침체가 닥치면서 금리 인상 분명히 예상보다 비교적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없는데 조모님 아까 말씀한 거의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크로바이 말하기 전에 저렇게 말하고 다니던 건데 아침에 건들락이 이제 CNBC 인터뷰하는 걸 좀 봤어요. 뭐라고 봤습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연준 너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오버해 너네 좀 내지 코이가 작년에 인플레 났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어쨌든 말이야. 이제 그 아까 미국 지수를 얘기하면 S&P 500 기준으로 여기서 좀 더 하단이 올 수 있지만 하여튼 바이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마일드 리세션이냐 딥 리세션이냐 영어로 쓰는 표현은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딥 리세션을 주장하시는 분이 대표적인 게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블랑샤르 또 하나 서머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어제 왜 이렇게 놀랐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하필 연준 다음날 했으니까 꼭 그걸 연상시켰잖아요. 딥 리세션 오게 하겠다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이 전화했어요. 딥 리세션 아니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어떻게든 내년에 성장률 1점이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딥 리세션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더 그래서 저는 말단 리세션이다. 그리고 너무 오늘 녹음하는 날 아까 막 장도 빠지고 해서 지금 막 다 놀래 있는데 제가 오늘은 되게 자신 있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좀 리스트업해서 그것도 사셔라. 왜냐하면 피트레일 PBR로 0.5배도 왔지만 어제 저는 파월의 그 정도 말에 시장이 화들짝 하는 걸 보면서 파월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저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파월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피봇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먹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 이제는 좀 아빠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크루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크루만 교수나 저 같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논리의 핵심은 연준이 작년 10월에 실기했던 것 때문에 지금 세게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실기라는 거야. 너는 지금 막 세게 해가지고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1년 뒤에 우리가 내년 9월에 다시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아 그때 너무 세게 연준이 또 말했던 거 아니야? 아니 정말 한 1년 전만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때 제가 여기는 안 왔던 것 같은데 인플레가 낮출 때면 다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그렇다. 네. 원전의 가격 이런 것도 좀 그냥 중요하죠. 좀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쌀 것이고 이제 어제 러시아가 이러고 나가니까 러시아가 또 중국에 가는 가스관을 장대했다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중국에 가스가 갔다 거기서 LNG로 중국이 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근데 맨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반토막 났어요. 지금. 아니 원래는 저희도 높긴 했지만 너무 네, 왜 이렇게 무너지냐? 대체가 있다니까요.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인간 수위가 낮아져서 이제 발전소 것들 네, 라인간 수위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낮지 시대 군함 나오고 그거잖아요. 수력도 돌고 원전도 돌아가요. 그리고 더 지금 요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진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입니다. 왜요? 왜냐면 프랑스의 명품을 살려는 미국인들이 우리는 달러 한 잔에 가지 별거 없는데 달러 유로 바뀌면 가서 비행기표 버크도 남는 거죠. 그렇게 사고 1대1이니까. 또 하나는 프랑스는 원전을 많이 가동하니까 네. 전기를 나눠서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프랑스가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시장이 참 신기하죠.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은 적응해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권역이 분리되면서 막 서로 이제 공급망 이슈 생기 복잡했는데 이게 이제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가격은 다 올라가 있죠. 아니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면 싼데 이걸 미국 가서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비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러시아 그냥 사실 천연가스 수입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LNG를 미국에서 갖다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인플레라는 것도 지금은 그냥 무조건 2%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건 지금 성급한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약간은 그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금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있고 인구 우조성도 한 번 더 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채권 먼저 돌고 채권 살타리 먹고 주식은 지금부터 사는데 주식은 덜 오르겠지만 하여튼 10월부터 다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단 말들 하세요. 전략 비추기부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더 본질적인 말씀드릴게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도 하시잖아요. 지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상품 가격은 철저하게 경기와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그럼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 지금 그게 쭉 내려가는 국면에서 커머티 가격이 세게 올라오기는 매우 힘들고요. 너가 보기에는 WTI 기준으로 7자 초반은 본다. 그러면 일단 뭐 어제 파월은 뭐 에너지 가격이 뭐 인플레를 잡지 못했다 이런 기대를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잡히고 고용시장과 주택가격 측면에 좀만 변화가 생기면 내년도의 프로젝션이 또 바뀔 수 있다 봐요. 지금 왜냐하면 그 잘 보면 지금 재미있는 게 성장률 전망치는 그 장기 성장률이 1.8인데 내년에 좋게 봐 1.2인데 물가가 2%잖아요 원래 장기 우리 롱런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죠. 내년 2.8이거든요 전망치가. 이게 시사하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물가를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고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의 고용이 이제 실업률이 내년에 4.4%까지 열어놨어요. 구인율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부인율 쪽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 모습도 시장을 너무 붕괴한다는 시각보다는 결국 연준의 말이 좀 먹혀서 과잉 대응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과잉 대응은 또 과잉 반응을 다음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다들 불안해하시고 뭐 시장에 대한 붕괴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뭐 2천 깨진다 이걸 오늘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반도체 재고 사이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거 마무리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시점 이게 이제 결국 코스피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네. 언제쯤 보시는지 이런 거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를 밀어내기로 파는 순간 반도체 가격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때가 찬스라는 거죠. 아, 그게 4분기 안에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가겠지만 아마도 재고를 미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도 되고 그게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저번 바닥에 5만 5천 원이었는데 거기서 10% 내외 아닐까요? 그렇게 해봤자. 근데 문제는 전자가 이제 하나 단점이 너무나 분산된 주식이 됐다는 게 참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돌아서도 이것이 주도주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너무나 전자와 카카오와 네이버는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 주식들이 막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고요. 오히려 IT에서도 잘 보시면 왜 LG 이노텍 같은 게 더 단단할까를 반문하셔야 되고 왜 다들 소외되어 있던 뭐 CJ 제재당 뭐 신세계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일까? 의외로 최근에 들어서 독특한 건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성장하는 개요 좋은 기업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장주인데 그냥 흘러내려가 되게 싸진 기업이 꽤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소형주니까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좋은 기업이 어떻게 상장할 때는 좋을 때 상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줄줄줄 흘러서 싸져 있다면 무조건 싼 가치도 좋은 게 아니고요. 성장주는 또 밸류에이션 때 문제가 돼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싼데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은 최근에 자료 낸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견고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증권시장에서 얻은 경험 중에서 깨달은 교훈은 하나예요. 한국증시는 특히 순환론적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경기가 아주 좋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더 우리가 수익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가장 지혜롭다 한다면 여기서 반문하시라는 거예요. 다들 10만 전자, 뭐 20만 전자 외치고 네이버, 카카오의 무형제 경제가 세계를 그렇죠. 지배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가 경계감을 가졌다면 반대로 지금은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한국 증시는 뭐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의 자의 시각에서 시장에 다시 한번 저울질을 해볼 생각이 왔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시장 빠지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네. 한기를 듣고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기자님은 워낙 편하시게 해주신 분이니까 오늘 제가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했던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쫄지 마라. 이럴 때 쫄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세태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아 역시나 참 철학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전문님 모시도록 하고 오늘 인터뷰는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